139,4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의 테마는 소매유통 편의점 전자담배 골프 음식료이 가 있습니다. 이마트 은는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로부터 또는 직수입 등 다양한 채널로 구매하거나 제조한 상품을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통해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인터넷, TV, 모바일 등의 매체를 통해 비대면 판매한 복합 쇼핑몰 및 대형마트 매장 내 테넌트 유치를 통해 소매업체에 임대를 주는 방법 등으로 수익이 발생. 회사는 전국에 걸쳐 대형마트 및 창고형 할인매장 159개점, 슈퍼마켓 255개점, 편의점 6209개점 등을 운영. 기업 개요 대시 2011년 주 신세계의 대형마트 사업부문 인적 분할로 설립. 2016년 1월 온라인 그로서리 자동화 전용 물류센터 오픈으로 온라인 물류 인프라 강화하였음.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주 이마트 에브리데이, 주 이마트 24, 주 SSG.com, 주 조선호텔앤리조트, 주 신세계 INC, 주 신세계 푸드 등을 보유함. 대시 신성장 채널인 트레이더스 사업을 2010년 11월 시작하여 총 21 개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킨텍스점 오픈을 시작으로 공격적인 출점을 진행 중에 있음. 재무 대시 유통업, 호텔 슬래시 리조트업, 식음료업, 건설 레저업, 이트 서비스업 등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인건비 증가 및 PP센터 매출 비중 상승에 따른 수수료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그러나 매각 예정비 유동자산 처분이익 발생 등으로 순이익률은 소폭 상승. 대시 물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 지연으로 유통업 부문의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머물겠으나 온라인에 PP센터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영업 수익성 개선은 기대됨. 2022년 10월 19일 기준 장마감 이마트의 시가총액은 2조 4,02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이마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11위입니다. 이마트의 상장 주식수는 2,787만 5,809주입니다. 이마트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이마트의 퍼은 1.37배이고 추정 퍼은 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6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6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6,34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69,20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2,889원이고 추정 EPS는 32,90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2배, 40,10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3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94이며 목표 주가는 13,1176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507억 원, 2372억 원, 316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238억 원, 3626억 원, 15891억 원입니다. 이마트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1번지 95%이고 유보율은 6,352.86%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7.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51 마이너스 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0.56이며 전일 대비해서 6.53 마이너스 0.9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2022년 10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6,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6,2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5,1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마트의 종가는 86,200원이며 주가가 이마트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종가는 86,200원이며 주가가 이마트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이마트는 거래량 93,62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1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토러스에서 14,068주, 모건 스탠리에서 1,27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469주, 키움증권에서 8,34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26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2,611주,
토러스에서 17,38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9,67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820주, 키움증권에서 6,52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4,79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8,059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소매 유통 관련주 이마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